나 진짜 왜 이러냐 나. 어거지로 하는 느낌 안 들지? 뭐야 남긴 거지 정리해 놓지. 아 이게 기분 따라가. 나는 되게 막 힘들고 막 티내는 건 거 불안해가지고 어제는 배 아프고 오늘은 뭐가 아프고 이게 뭐야. 아 진짜 미치겠어. 너무 답답해. 무대하면서 생각이 많다고 느낄 때 제가 아쉽다고 들어요. 무대할 때만큼 생각이 없어야 되거든요.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. 내가 집중을 못했을 때 그때는 내가 화면에 잘해 보였든 못해 보였든 간에 그냥 그 자체가 아쉬운 거예요. 아 진짜 왜 아프지? 이틀째 공연을 내 마음대로 못하고 있어. 너무 스트레스 받아. 스트레스 받지 마. 네. 일단 오늘 푸셔보고 약 먹고 자고 콘서트 계속 연달아서 너무 따라오고 지친 거야. 일단은 관리를 제대로 한번 해볼게. 내일 모레면 뭐 괜찮지 했지. 약 못 먹고 약 먹고 하면. 많이 실망스러워요 제 자신한테. 진짜로. 분명 캐럿들은 아셨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. 그래서 그런 거 티내는 게 좀 죄송스럽기도 하고 제가 빨리 관리를 잘해서 내일 모레 있는 콘서트는 제가 제 몸을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런 컨디션을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. 그날 공항에 딱 왔어요. 그때 버스를 타고 이동하는데 몸에서 열이 나고 머리가 살짝 지끈지끈 아픈 거예요. 그래서 감기 기운이 좀 있나 보다. 근데 와 이게 1시간 지나고 2시간 지날수록 미치는 거예요 갑자기. 하, 이번 다큐에서는 나 아픈 거밖에 안 나올 것 같은데. 아 하필 그 데뷔하고 제일 가장 많이 아플 때 다큐를 찍고 어떤 아이돌이나 가수분들은 우리보다 더 힘들게 하고 있지 않을까? 난 분명히 그렇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제가 더 제 자신이 살짝 좀 그랬던 거. 아니 분명 더 힘든 스케줄도 데뷔 초 때 많이 했는데 내가 너무 해이해졌나? 뭐 약간 이런 생각? 근데 이제 몸이 말하는 것 같아요. 좀 너 관리 좀 하라고. 해야지 이제. 아. 오케이. 소고기? 이거 하나 타 먹으려고. 저기 왔어? 몸을. 너무 뜨거운 물로 사서 타지 말고. 열이 아직 있어. 목 부른 게 진짜 힘들구나. 약은 먹었어? 아, 링겔 받았어요. 약은 멕시코 시티를 저희가 데뷔 이후로 처음 갔는데 이제 고산지대라고 들어가지고 그날은 뭔가 산소호흡기도 그게 한 두 배로 있었던 것 같아요. 백스테이지에 스태프분들께서 무대할 때 조심해서 해야 된다 이러셔서 일단 긴장을 한 상태였어요. 아니면은 케이터링에 김밥 있으면 그거 밥 말아서 먹을까 봐요. 네. 진우는 리허설이랑 산책까지 쉬어보고 링들마다 너의 통행으로 결정해 줄게요.
리허설을 너무 하고 싶었어요. 왜냐면은 아무리 저희가 많이 했던 공연이지만 또 공연장의 컨디션이나 체크해야 될 게 있으니까. 근데 안 되겠다. 오늘은 내 욕심이고 멤버들에게 미안함을 좀 가지더라도 오늘은 내가 좀 몸을 좀 아껴야겠다 라는 생각에 그날은 몸에만 집중했던 것 같아요. 그 이해 숨이 깊게 안 쉬어져. 나도 살짝 있거든. 온천 온 것 같아. 됐어. 그 맞아. 뜨거운 물을 여기까지 넣었을 때 오늘은 진짜 조율하면서 해야겠다. 내일까지 너네가 생각을 미리 그렇게 하지 말고. 그러니까 이거 기분. 니네가 기분 이게 그러니까 그래? 생각을 미리 하지 마. 그거 여기가 이래 머리가 아플 수 있대. 아픈 것 같아 이렇게 자꾸 이걸 하면 안 되니까. 내가 아무 생각 없이 했는데 무거워가지고. 그러니까 네가 할 수 있으면 하는 거고 아니면 아예 빠지는 게 맞다고 보는 거야. 구간으로 한 것보다 무지야. 구간을 해봤자 무지야. 힘든 건 똑같고. 하는 걸로 생각을 해볼게. 하는 걸로 생각을 해보고 생각을 쉬고 해보고 있어. 계속 쉬고 있을게. 상태가 안 나아지는 거예요. 막 열 계속 오르고 밥을 안 먹으니까 막 힘도 안 나고 이러니까 미치겠는 거예요. 답답해서 정한이 형이 디노야 오늘 힘들면은 쉬어도 돼 괜찮아 이러는데 그 말을 하니까 더 하고 싶은 거예요. 저렇게까지 나를 배려해 주는데 멤버들이 내가 여기서 진짜 쉬면은 더 미안하고 막 미칠 것 같은 거예요. 그래서 안 되겠다 오늘은 꼭 사야겠다. 아 긴장된다. 짜릿할 것 같아. 이 전지역까지는 괜찮았거든? 그냥 올라가야겠다. 올라가는 순간 거기가 너무 정신없고 막 폭주 터지고 막 사실 오프닝부터 살짝 고비긴 했어요. 좋았는데도 불구하고 함성이 10명이서 나온 함성이랑 100명이 나온 함성이랑 비슷할 정도로 규모에 상관없이 소리가 진짜 큰 거예요. 아 멕시코 진짜 최고 같아. 멕시코 스테서 lo mejor. 그러니까 진짜 깜짝 놀랐어요. 그러니까 모든 곡을 다 따라 불러주시고 인이어 이렇게 면요 바로 옆에서 말하다 하나도 안 들리거든요. 근데 그 인이어는 뚫고 들어오더라고요. 그래서 차라리 이거 빼는 게 나을 정도였어요. 와 그건 또 이제 공연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. 제가 무대 위에서 공연을 하면은 가끔씩 소름이 돋아요. 막 여기서 이렇게 올라오는 막 탁 쏠리는 그런 게 있어요. 근데 그 느낌은 전 되게 좋아요. 왜냐면 내가 진짜 이 무대에 빠져 있구나라는 생각이 안 들 정도로 그 생각도 못할 정도로 함성? 그런 반응들이 너무 열광적이었기 때문에 더 무대에 하고 싶은 생각도 많이 들고 재밌었던 것 같아요. 아 사실 그거 미쳤지. 나 내가 이렇게 샐러드를 많이 먹고 좋아하게 될 줄 몰랐어. 아 고마운 배 덕분이야. 배에서 아파서? 어. 테슬로진 잘 되고 있나? 테슬로진? 응. 난 뭐 했어? 안 짰어? 응. 해볼래? 응.
그런 거 할 때가 제일 설레요. 이 모습을 보여주고 내가 다르게 보이고. 요즘엔 연기 수업도 배워요. 어느 순간부터 되게 내가 고여있다는 느낌이 드는 거 있잖아요. 투어하면은 모니터 같은 거 막 보잖아요. 똑같은 표정 짓고 제가 똑같은 행동하는, 다르게 하려고 하는데 비슷하고. 그런 거에 또 한계를 느끼니까 다양한 안무가 형들이랑도 얘기도 많이 하고 같이 안무도 짜고 그런 것들이 참 설레는 것 같아요. 저의 콘서트 목표 중에 하나가 눈보단 마음을 사로잡고 작은 즐거움보단 큰 감동이 있는, 머리가 아닌 마음으로 무대하는 그런 가수가 되고 싶다는 말을 한 적이 있었는데, 관객분들이 오시는 발걸음이나 그 수고들이나 그런 것들을 잊지 않는다고 마음에 담고 무대한다고 꼭 말해주고 싶었어요. 열심히 하겠습니다.